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의연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마친 뒤 내달 중순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종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중순쯤 한미 양국 정상이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회담에선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종전 선언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 2층에 동시 입장해 타원형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게 됩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의 거리는 2018년을 상징하는 2018mm로 구성했습니다. 또 남북 정상이 앉을 의자엔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까지 그려진 한반도 문양을 새겨 돋보이게 했습니다. 회담장의 전체적인 느낌은 한옥의 내부를 떠올리게 설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길 소망하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드루킹 사건으로 댓글 조작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포털 사이트 다음이 댓글을 수차례 작성한 아이디에 대해 장시간 댓글 작성을 금지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카오에 따르면 포털 다음은 이달 중순부터 동일한 댓글을 반복해서 작성하는 아이디에 2시간 동안 댓글 작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댓글을 작성하는 주체가 개인인지 매크로 프로그램인지 가려내도록 3단계에 걸쳐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정밀한 모니터링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댓글 문화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 보고서를 보면 올 2월 출생아 수는 27,500명으로 작년 2월보다 10%가량 줄었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사에 대해 출산 연령대 여성 인구가 감소하고 결혼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아이를 가장 많이 낳는 30세에서 34세 여성 인구가 올해도 줄어들고 있으며 혼인도 6년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과 2월 혼인 건수는 모두 43,400건으로 같은 기간 기준으로 1981년 이후 최소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의연입니다.